메이플랜드의 삶 11일차 그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먹방은 뼈다귀 감자탕 등뼈집입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58렙 24.27%에서 2시간 20분 만에 59렙에 달성합니다. 먼치는 환승 채널을 갑니다. 먼치는 고민을 합니다. 방어구 주문서를 사서 방어력을 올려서 체력을 아끼고 싶어 합니다. 방어력을 20 올려서 체력 20을 아낀다면 만대에 맞으면 20만원을 아끼게 됩니다. 하지만 한 시청자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65렙에 정석 법사로 바꿔보려 합니다. 냄뚜 이상업 60만원에 삽니다. 냄뚜 정업 35만에 팝니다. 냄뚜를 산 사람에게 방어력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포를 더 먹겠다는 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방어력 100을 올렸다고 치면 말이지요. 1만 대 맞으면 100만원을 아낀다는 걸 말이지요.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냥터 탐방도 다닙니다. 지형이 정말 안 좋더라고. 왜 사람들이 안 오는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궁수의 무기가 여기서 나온다고 하더군요. 오늘의 사냥은 59레벨 53.31에서 마칩니다. 자리를 못 찾았습니다.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벌써 교환을 눌렀습니다. 망토 방어력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토 마법 방어력을 올렸더군요.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소소한 보답으로 광석을 나눔하였습니다. 자, 7개 모았습니다. 후구 방어력 60% 주문서 7장과 망토 물리 방어력 한 장을 미리 사두었습니다. 나머지 방패와 망토 방어력만 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먹은 호검도 26만 매소에 팔아주었습니다. 오늘 먹은 장비도 팔아주었습니다. 오늘 먹은 키탑템도 팔아주었습니다. 오늘의 순이익입니다. 주문서를 사서 수익이 54만원 떨어집니다. 수익 182만 558 매수, 지출 138만 2320 매수, 오늘의 순이익 43만 8238 매수, 1에서 7일차 순이익 1000만 23만 6천 3매수입니다. 메이플랜드 플레이타임 11일차 7시간을 더해서 94시간 메이플랜드의 31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